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항상 이상루의 빨간 주식 아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는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 업로드 됐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종가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금요일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두 종목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릴 때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방송 많이 시청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방송 참고하시길 바라고, 매주 수요일하고 일요일, 수요일은 오후 6시, 일요일 오전 9시에 영상이 또 업로드됩니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까지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 뭐, 서울경제TV, MTN, MBN, 그리고 아시아경제TV, SBS, CNBC까지 과거에 많은 방송국에서 수익 1등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입소문을 통해서 현재 한국경제TV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유튜브를 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에 따른 보답하고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루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에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루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또 방송이니까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사칭 채널이 많습니다. 절대로 이런 데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돈을 보내시게 되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들 힘들게 버시는 돈들, 정말 아까운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돈 보내지 마시고, 정식 채널은 한국경제TV나 또는 와우넷, 그리고 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시장이, 지금 이제 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CPI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쉽게 갈것 같은 시장이었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오히려 밀려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다가오는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드린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절대로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상향 할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2700과 2750선에 대한 지지 권역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코스피 지수고, 코스피 지수 안에서, 자, 이 현재 2700선과 2750선 이 사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앞에 물량을 좀 소화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하방에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면서 올라올 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로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붙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림을 놓고 보면, 음봉 두 번이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충분히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추세 이제 고점에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 추세대를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자리니까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우 증시라든지 또는 이제 나스닥, 대만 관권지수, 니케이, 뭐 독일 증시 이렇게 첨단 산업을 기본 모태로 하는 산업 비중이 높은 기업, 높은 나라들은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5월 2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좀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하다 보고, 엔비디아가 $1,000 이상 넘어간다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국내 반도체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동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FOMC 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6월 달, 그 7월 달에 동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남아 있는 것이 또 9월 달, 11월 달, 12월 달또 금리에 대한 결정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에 대한 희망 고문이 이어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니까 적어도 2700에서 2750포인트는 하방을 경직성을 확인하는 구간이지 추세적 이탈은 아니다라는 거. 그에 따른 부분의 분기점이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가 왜 최근에 하락을 했는가? 특히 이제 금요일장에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멀리서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저는 이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 실적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2차 전지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기저효과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현재는 하락을 했던 것은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악재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1분기보다 2분기에 좀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만큼 마진이 회복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는 것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대신에 주가라는 것은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단기간에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더긴 시간을 두고 현재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대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이런 기업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닥권력의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우리가 조금 나눠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장비 업체들이 왜 주가가 하락하는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엄청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매출의 약 10에서 20% 사이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많이 잡더라도 맥시멈 20%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비 업체들의 특성상 장비 업체들은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려면 결국 발주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리는 상당히 요란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는 빈깡통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그 기대감 자체가 성적표를 확인해 보니 어때? 야, 말만 잘했지 실제로 성적은 좋은 거 아니었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조종세가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반도체 소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단 같은 경우 주가가 좀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오히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폭이 좀 깊어졌던 것은 바로 이런 실적에 대한 악재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런 실적에 대한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기조를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것이 삼성전자와 과연 HBM 관련된 납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느냐, 뭐 단독 기사도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받아 쓰는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HBM 관련해서 삼성이 납품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여기에 따른 이제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고, 현재는 그래도 SK하이닉스 관련된 협력사 위주로 보시는 전략,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군은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도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장비주를 또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까지 꼭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시장에서도 즐겁게 한번 주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수 가능한 대형주, 그 개별주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기분파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저는 실적이라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을 조금 주도했던 쪽이 음식료라든지 또는 전력 설비,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이런 쪽이 보면 실적이 대부분 다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저 효과가 되든 간에, 업황이 회복이 되든 간에, 주가는 함께 동조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드러났고, 저는 다가오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주 위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영상을 조금 짧게 잘라가지고 이상우의 텐텐베거 앞에 시간을 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업황에 대한 중요한 원리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뭐 K푸드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특별한 HM 방식이 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는데, 영상 길이를 보시더라도 3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빠르게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올려놓는 거니까요. 그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풀 영상은 밑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군들 하나씩 보면, 우선은 이제 대형주단 안에서 우선은 이제 CJ제일제당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타의 음식료 관련 주들보다는 좀 적게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뭐 빙그레라든지 삼양식품, 그죠? 또는 뭐 오뚜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모습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을 조금은 주저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함께 매매를 해가지고 뭔가에 대한 이런 음식료로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개별적인 대응을 좀 말씀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삼양식품을 공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가에서는 추천을 드리지만 고가에 추천 못 드리는 것이,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종목군들입니다.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주식수가, 이것도 삼양식품 750만 주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8만 8천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대신에 이제 대주주에 대한 비중을 보면 50%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제 유통되는 물량 300만 주에 3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음식료 업종보다는 좀더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CJ제일제당도 K푸드에 대한 글로벌 확산,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 비비고 이슈가 좀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LA 레이커스라는 팀, 농구팀을 얘기하면 저처럼 조금 연식이 좀 40대 되신 분들은 매직 존슨을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농구에 연관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정도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보면 이제 르브론 제임스 맞죠? 그 선수가 또 속해 있는 팀이었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비비고 마크가 이제 찍혔거든요. 그만큼 이제 후원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뭐 만두를 한국말로 만두, 근데 뭐 딤섬이라고도 그런 말도 하는데, 해외에서 판매될 때는 만두 그대로 그냥 영어로도 만두라고 적습니다. MANDU 해서 그냥 만두라고 적어서 판매가 됩니다. 그만큼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K푸드에 대한 글로벌 확산 자체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주가적인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CJ는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CJ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주가가 한번 바뀌지 않을까. 특히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현재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도 일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했던 양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넘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지금은 주가가 좀더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형주 일단 하나 더 보면 대상홀딩스 대상 이거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청정원이죠. 청정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또 이제 유명인이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임세령 씨, 예전에 이제 이정재 씨 연인으로 좀 부각받았던 분이시기도 하고 관련된 기업인데, 이 대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월봉을 보면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고, 쉽게 보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120월선 보이시죠? 이 120월선을 조금 진하게 색칠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눌러가지고 이 120월선을 여기 눌러 이 포인트를 좀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조절하셔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모바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125일선이 10년간의 주가 종가선입니다. 그 말은 10년 동안에 대한 업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있다면 저평가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이런 125일선 위에 있는데 업황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만큼 10년간의 평균 종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가 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 12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좀 보였던 구간이었고, 현재는 이 격도가 대단히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대상이라는 기업이 이 정도까지 이격이 벌어질 수 있나? 저는 조금 과하게 좀 빠져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이 대상 음식업종에 대한 동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크라운 히테나 이런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기업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서 장중에는 수익일지 몰라도 직장일 다니시거나 조금 손이 느리신 분들이 대응하기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로 좀 대응을 해보신 전략으로. 그리고 이제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정치 관련된 이슈가 좀몇개 있다 보니까, 현재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때 한번 또 들썩들썩거릴 수 있겠죠. 정치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상홀딩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좀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이제 실적 이슈가 조금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 우선 이제 보라티알, 그럼 작은 종목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태리에 대한 원료들을 수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제 메가커피 아시죠? 이 메가커피의 법인 주주가 엔하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엔하우스에 대한 지분을 또 보라티알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가커피 가면 뭐 쿠키라든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보라티알이 만듭니다. 제조를 이쪽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식료에 대한 원료들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 이런 기업이 조금 한번 강하게 튈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840억. 그리고 현재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넘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한번 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고. 첫 번째로 이제 보라티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또볼수 있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그 목요일 오후장에 공략을 했던 이제 세경하이테크, 요게 그 지금 현재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소리소문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삼성에서 그 폴드 휴대폰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요런 쪽이 이제 현재 초도 물량이 좀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가적인 탄력도 좀 붙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업이라서 현재 추세를 좀 붙이고 있는데 이대로 꺼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만큼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흐름이니까 당분간은 좀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액도 725억, 거기에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현재는 108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약두배 정도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에 대한 추세는
의미 있는 추세대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뭐 휴대폰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이제 UIL 이런 것도 이제 방수 방진 관련이죠.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왜냐하면 이미 방송 추천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약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S코넥 요 정도는 힌지 관련주죠. 그래서 요런 정도는 좀 알아두고 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보면 이제 화장품주들, 그리고 이제 중국 모멘텀을 좀 받은 기업들이 실적이 정말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우리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의류 쪽을 좀 접근해 보면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면서 오늘 이제 7% 정도 급여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 정도는 체크를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반도체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LTC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TC 같은 경우에는,우리가 그 SK이닉스가 하고 있는 방식이 MUF 방식이라고 해서, 실리콘 전극에 대한 이렇게 이제 HBM에 대한 칩을 쌓고 난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실리콘 전극으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나 들어가게 됩니다. 요 과정을 TSV 공정이라고, 요 사이를 이제 에폭시 매몰재로 이제 쌓게 되고, 여기서 열을 가해 가지고 우리가 HBM 메모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금요일장에서 보면 이제 삼화 페인트 아시죠? 삼화 페인트가 2차전지 재료로 상한가를 갔던 거지만 내부적인 이슈는 에폭시 매몰재에 대한 국산화를 또 성공시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도 저는 붙어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LT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이제 실리콘 전극 공정 안에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게, 그래서 이 LTC가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LTC의 자회사 LSE라는 기업이 납품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SK이닉스와에 대한 관계가 좀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이루고 난 다음 주가가 현재는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니까, 나중에 실적이 한번 체크해 보실 분들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지금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들도 보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에서 안 좋았습니다. HLB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신에 이제 현재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ASC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꾸준한 실적적인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좀더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제 넷마블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적은 적자입니다. 실적은 적자지만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HLB 그룹주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을 추천드린 적도 없고 제가 이제 매매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뭔가 허황된 정보라든지 또는 이제 뭔가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난립하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함께 호흡하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원칙 매매를 좀 지키시면서 저하고 함께 유튜브 보시면서 따라 오신다면 충분히 어떤 시장이든 간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초심을 지키시면서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제 말을 꼭 들으시면서 시장을 함께 이겨내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방송을 한 번도 안 쉬고 어떤 방송이든 간에 꾸준하게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해오는 이유가, 제가 사라지면 걱정하시거나
뭔가에 대한 이제 잘못되거나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렇게 방송에서 제 얼굴을 계속적으로 비추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또 베스트 파트너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제가 걸맞도록 실력을 키워왔고 그 모습 앞으로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이상민 빨간주씨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이 소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